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스텔스 순항미사일 AGM-158 재즘을 공급하기 위한 합의가 임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매체 밀리타르니는 로이터 통신을 인용해 미국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재즘을 우크라이나로 이전하는 것에 거의 합의했지만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재즘 공급 전 기술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몇 달 더 기다려야 하며 올 가을에 발표될 무기 지원 패키지에 재즘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재즘 제공이 늦어지는 이유는 민감한 기술 이전에 대한 검토와 우크라이나 전투기가 1000파운드 약 453kg 탄두를 탑재한 2400파운드 약 1088kg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제공할 재즘은 록히드 마틴사가 개발한 길이 4.27m, 직경 63.5cm, 날개폭 2.4m로 최대속도 마하 0.8인 아음속 순항미사일이며 스텔스 형상으로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아 위협적입니다. 최대 사거리는 기본형이 370km, 대량형 재즈미알은 900여km로 늘어났습니다. 450kg 관통탄두를 탑재하지만 철근 콘크리트 관통 능력이 그다지 뛰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PS와 관성항법 장치, 적외선 유도 방식으로 목표물을 찾아갑니다. 한편 미국은 확전을 우려해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가 주로 방어 목적에 한해서만 자국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 영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습니다. 과연 미국의 재즘 제공이 우러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